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. 10년을 학수고대한 일이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? 댓글이 안 되는 인재 다 씁니다. 댓글 수사가 무위로 돌아갔으니 이제 그만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문재인 정권의 품격과 양식을 제가 너무 과대평가했나 봅니다. 일개 개별기업 다스에 그제는 검찰이 어제는 국세청이 들이닥쳤습니다. 경주에 있는 개별기업의 기획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검찰과 발맞추어서 들이닥친 걸 보니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게 틀림없나 봅니다. 대한민국의 검찰과 국세청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곳이 청와대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?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고 국세청은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나라는 가히 청와대 공화국입니다. 이 정권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똑같이 되돌려줘야 될, 되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잔인한 정권입니다.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이 한풀이 정치 보복이 끝날 것 같습니다.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릅니다. 옥사는 반드시 또 다른 옥사를 부릅니다. 문재인 정권은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.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이 한풀이 정치 보복, 한풀이 칼춤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.